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포분에 걸렸네? 여러분, 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네, 일단은 지팡이를 먹을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이 육선봉 사신비 완전 그냥 탱킹 조합,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10마리 아니면 안 되죠. 녹톤이 붙긴 했는데 돈이 없죠. 지금 선봉대가 많이 나와서. 네, 일단 선봉대부터 다 집어줄게요. 아, 연운 좋다. 선봉대 잘 나오는데? 일단 두 마리 잡혔어요, 페어. 근데 일단은 지금 못 이기고. 네, 선봉신비 조합은 일단 제이스가 핵심이거든요. 제이스랑 소라카, 룰루 뭐 이렇게 세 마리. 네, 일단은 좀 져야겠고 집니다. 레오나이송 좋아요. 하지만 연패로 갈 거라는 거. 이자를 보고 싶은데 그냥 싹 다 팔고. 네, 그분은 집는 게 좋아요. 제이스 나오면은 혹시. 오케이, 3연패 좋아요. 제이스나 바드. 근데 쇼지는 무조건 있는 게 좋거든요. 이거는 제이스를 지금 하는 게, 네, 소라카나 룰루가 뒤에서 유지해주는 게 핵심이라서 일단 쇼지는 무조건 만든 게 좋다. 아니면 주문력템 제이스용. 선봉대 잘 나오는데. 이러면 이제 이길 수 있거든요. 이제 이겨도 되겠다. 사선봉은 그냥 깨고. 네, 템 넣어줄게요. 나중에 가르면 되니까. 일단 뭐 복원이 굉장히 좋죠, 제이스. 코어템입니다, 선봉신비라고 하면. 아, 여기는 질 수가 없죠. 쌍바드 조합, 빠뜨 조합. 아니, 뼈뜨. 아니, 저번에 뭐 별수호자를 수호자라고 했더니 뭐 슈호자? 아니, 맞긴 해, 근데 그게. 그렇지, 그부이성. 이따 이기면 이자 받죠. 오케이, 이겼다, 여기. 굉장히 지금 깔끔하게 찍을 수 있어가지고. 그렇지. 네, 쇼진까지 만들어놨죠. 금방금방 또 굴리고. 아, 맞다, 얘 안 팔아도 되겠다, 해적 때문에. 그렇지, 스킬 3번 썼어요. 선봉신비는 제이스가 딜을 거의 다 넣어야 돼요. 아니면 뭐 모렐카지 정도. 어유, 제이스 패요. 레오나 하나 팔고. 오케이, 이제 폰에 나왔죠. 바로 그냥 사선봉대. 카르만 안 사요, 어차피 나중에 나오니까. 지팡이 하나 더 주고. 1등이네. 연승 중이네요. 아, 근데 여기 물리덱이라서. 와, 이게 복원 제이스지. 그냥 제이스만 믿고 가는 덱이에요. 근데 제이스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네, 혼자 딜러를 해도 충분하다. 그냥 복원이나 하나 좀 챙겨주면. 네, 얘는 지금 상성이 나빴죠, 물리대로 사선봉이면. 오케이, 6마리 총잡이를 섞어준다. 좀 원딜러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 슬슬. 아, 여기 라위 있네. 피오라 또 씹는 거 아니야? 아, 저 피오라 진짜. 아, 항상 일단 날려먹더라, 첫방은 앞라인. 네, 아직은 그래도 이길 것 같아요. 딱히 뭐 라위를 줘도 지금은 뭐 그냥 이성 싸움이라서. 아, 여기도 물리덱이에요. 질 수가 없죠, 이깁니다. 장갑을 하나 하는 게. 네, 50에 도장을. 아니면 제이스나. 오케이, 장갑 좋아요. 일단 랩업을 쳐야겠다. 피즈나 그냥 올리고 잠입자를 받아도 되겠는데. 페어까지는 굳이. 도장 하나 만들게요. 여기도 지금 물리덱 같은데. 곡궁 넣어주고. 아니, 방군 베이스가 많네, 이 판에. 막 판마다 막 이렇게 잘 나오는 조합이 있거든요. 약간 오피셜은 아닌데 하다 보면 딱 느껴져. 딴 일도 다 겹치고 잘 나오니까. 네, 요 방군이 좀 잘 나오나 봐요. 일단 제든 짚고. 그렇지, 노틸 이성. 여기까지만 하자. 아, 이거 보세요, 방금 또 나왔죠. 여기도 지금 물리덱이라 질 수가 없죠. 집니다. 연승 또 끊겼고, 클립 전에. 아, 진자에 붙지, 제드. 제가 봤을 때 안 띄우는 게 어차피 조합 바꿀 거라.
네, 다음 턴에 7렙 찍힐 거라서 그냥 신비로 받을게요. 레벨업 해주고 이게 뽀삐 붙겠는데 삼성? 그냥 뽀삐나 하나 더 올리자. 도장은 이 급을 줄게요 일단. 어, 여기도 지금 검사네. 아니 검사 몇 명이야? 도시 패스해야 되는데. 오 제이스 만화 잘 차요. 나이스 수라카. 이래서 야 핵심이거든요. 와 이래서 야 핵심이거든요 제이스. 아 제이스 붙이고 싶은데. 아이고 모데가 뜨냐. 이러면 레오나를 빼고. 와 야, 왜 이렇게 잘 떴어 이성. 아니 뭔 50 이성이야 벌써. 어 여기가 선봉신비하겠는데. 아니 너무 잘 붙었어 앞라인. 이거 졌죠? 팀으로 끊을 게 없어서. 용발토복이 좀 컸다 이성인게. 와 진짜 안 좋긴 한다. 아 저걸 그브가 끝내. 이 정도면 선방했죠. 지금 엄청 잘 붙었는데 얘. 아 진짜. 여러분 바드가 나왔으니까. 아 제이스 안 갈라도 됐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거는 지금 좀 이런 식으로 바드를 쓰는 게 이 쇼진이랑 보건. 어? 왜 삼선봉이지? 일단 곡궁을 넣어주고 구인수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네, 쇼진 구인수는 뭐 늘 괜찮죠. 사실 루난이 더 낫긴 한데 지금 바드로 빌드업 할 거니까. 아 네 신비를 하나 안 뺐구나. 어쩐지 사선봉이 됐어야 됐는데. 오 파밍 개꿀이에요 지금. 오케이 7마리면 만족스럽다. 선봉 신비가 전투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바드가 확실히 좋죠. 어우 선봉 대보소. 아이고 완품템으로 나왔네. 저는 이 천상을 먹는 게 룰루를 쓰다 보니까. 오케이 내 쪽으로 돈다. 자 이러면 이제 2천상 확보. 여기 이제 랩업 할게요. 제이스 때문에 리롤 한 건데 선봉 받아주고. 아 이미 한 마리 있네. 참 맞다. 여기 지금 잠입자나 있어서 나 바로 만나냐. 나의 제드 물렸네 그래도. 오 끊을 수 있겠다 근데. 오케이 카르마 나이스. 그렇지 바 살렸고. 와 저 추억의 검사녹턴. 아유 죽었네. 저 검사녹턴 개좋았는데 한동안. 아 사막말이 없다 오랜만에. 그렇지 아이고 이긴건데. 어우 소라카 붙었네 벌써. 소라카로 올리고 이쪽으로 갈게요. 잠입자 만났으니까 이거 랩업을 하자. 와 룰루. 오 이러면 천상? 일단 그브를 이제 팔고 해적을 이제 깰게요. 오 상금보소. 일단 사신비가 되고. 아 괜히 팔았네 저. 복원 다시 줄게요. 천상 넣어주고. 아 도장을 오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그 최종잡에 들어간 애들이라 섣불리 템을 못 주죠. 서풍은 하나 만들면 하겠다 근데. 아 서풍밖에 못 만들겠네. 오 제이스 피우 천상 쏠쏠하죠 나름. 얼마 안 차네. 라위도 없고 뭐 이겼죠. 어 설마 이거 디펜스 되는 건 아니지 구석에서. 어우 순간이 천상이라서 제가. 오 카시가 딜을 많이 넣네. 아 맞다 이 티모를 넣어야지. 아니 어쩐지 내 해적을 괜히 판 게 아닌데 오선봉이더라고. 네 지금 피도 괜찮고 9렙까지 달릴게요. 도장을 얘한테 줘야겠다 어차피 안 쓰니까. 마법사대 지금 사신비라서. 어우 제이스 그렇지 소라카. 아 저 리븐이 안 죽는다. 아 저 어떻게 잡지 이따가. 제이스도 광역딜이라 저 녹턴 띄울게요.
마침 이렇게 또 저기 있네. 그냥 뽀삐 주려고 했는데 집니다. 아 슬슬 힘이 빠진다. 모렐카시? 아니다, 총검을 먹자. 제이스, 제이스가 좀 버텨야 돼. 지금 이길 수 있는 애가 없거든요 제가. 아 제이스 이성 좋아요. 이러면 바드를 이제 깨고, 네 이러면 이제 구랩이죠 자동으로. 좋게 이렇게 가자. 일단 총검이랑 이거 룰루 줄게요 그냥. 지금 내가 버틴 것보다 못 잡는 애가 있어가지고. 네 아까 그 마법사 립은 좀 못 잡거든요. 소라카로 뭐 힐로 버티든. 네 그렇기 때문에 변이로 그냥 그 사이에 끊어버리는 게 그냥 뭐 소라카나 룰루나 별로 뭐 차이 없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쇼진, 뭐 루난, 구인수, 블루 뭐 이쪽 계열 그런 거 그냥 주시면 되고. 둘이 핵심이에요 유지력은. 그러니까 아이템 줄만 아니는. 바드 빼니까 이제 좀 이기네. 자 9렙이에요 룰루 페어. 선봉대는 하나 더 올려야겠다. 아니 50이 나와야 되는데. 아 여기 보내고 내가 먹으면 되겠다. 50 일단 나르가 떴어요. 아 여기 안되죠. 저격수인데 지금 선봉대기라. 네 백날 쳐봐야 저 레오나도 못 뚫잖아. 오케이 티모가 잡았네. 네 이겼죠. 일단 50도 3마이 더 풀렸으니까 아마 무조건 나오긴 하겠다. 그래도 들어가시고요. 바로 나온 거 보소. 자 이러면 이제 조합은 끝났어요. 방어력이 1000에다가 마저가 120. 일단 도장도 줄게요 쌍지크 레전드. 50 배어. 여기가 좀 빡센데. 그렇지 이성. 덧발톱을 그냥 룰루한테 줄까? 이거 그냥 룰루 줄게요. 아 신드라 스톤 좋아요. 얘가 이제 문제인데 저 립은 육마법사. 저거를 잡을 화력이 안 나가지고. 와 룰루. 아 리븐이 문젠데. 어? 그렇지. 아 룰루 주는 판단. 이 소라카 줬으면 졌죠. 어휴 1대1이네 벌써. 와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지. 이 제라스 띄울게요. 아 이 니코 있었네. 이 BF 소드는 소라카 주면 되겠다. 네, 이 니코를 안 쓰고도 이길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보통 이 선봉대 조합 하면은 이렇게 마법사에 막 취약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봉 신비는 이제 마법사의 카운터라고 볼 수 있는 이 신비를 사신비로 꽉꽉 챙기기 때문에 네, 의외로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폰에 맵이 나오면은 갈만하다. 요 정도는 지구요. 목성 말고 니코 쓰려고 일부러 진 거죠. 니코를 안 쓰면 또 댓글이 불타기 때문에. 와 진짜로 안 주네. 네 이제 이성 룰루라 질 수가 없죠. 이 리븐을 띄워야겠다. 맞서풍 할까 했는데. 아 룰루를 띄우네. 커였구만 아주. 룰루는 1, 2성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뭐가 두 배였는데 지속 시간인가? 오케이 립은 순동우시고. 아 끝났다. 뭐 마법사? 선봉대로 바로 그냥 컷. 아 빡쪽했어요. 자 오늘은 물리와 마법을 둘 다 막아버리는 선봉 신비 조합을 해봤습니다. 그냥 폰에 맵이 걸리면 이런 옵션도 있다 뭐 요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